비즈의 김병루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루 강사님은 채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정말 실력 있는 강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죠? 여러분 큰 박수로 김병루 강사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프리아의 김병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게 말씀해 주신다고 영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안 하면 어쩌라고 부담 느끼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 저희가 앞서 제품을 발표할 때 딱딱한 기능 위주라든가 스펙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처음 접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먼저 안에 있는 메뉴라든가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얼마만큼 실제 쓰일 때 이런 효과, 저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제 EOS 60D라는 모델은 EOS 50D의 후속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층으로 내놓은 것은 그 기존의 이제 무겁기라고 하는 500 시리즈와 달리 생활사진가 중에서 하이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나온 중급기는 아니지만 고급기에서 중급기를 모두 겨냥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가 8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간결하게 적은 기능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 쓰일 때 이런 점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8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형 LCD를 가장 처음으로 안내해드리면서 저희가 EOS에 처음으로 파워샷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회전형 LCD 방식이 적용을 됐습니다. 이 회전형 LCD부터에서 화소, 그 다음에 연사, 이런 다양한 기능들 8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전형 LCD입니다. 그 회전형 LCD가 흔하게 많이 봐왔고 컴팩트해서 봐왔기 때문에 새롭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DSLR에서 크게 지금 현재 시중에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앞에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본체가 있으면은 측면에 회전형 LCD가 좌측으로 나와서 물개꾼 되어 있고요. 보통 다른 화사 같은 경우에는 기종 이 밑으로 회전형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측면으로 가는 것하고 이제 쓰임새에서 약간 제약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삼각대랑 결합시에 밑으로 회전을 움직이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좌측으로 빠져서 다양한 앵글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런 경우 이제 하이 앵글로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로우 앵글로 찍을 때 보통 이제 LCD를 라이브 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정을 보면서 찍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LCD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분들이라든가 자세, 복장에 있어서 자세가 불편했던 부분들이 회전형 LCD를 통해서 개선적으로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뒤 사진을 만약에 찍게 되면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아까 같이 하이앵글로 찍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진으로 저기 장면을 담으면서 이와 같은 배경을 낮게 담으면서 조금 아름답게 배경을 같이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게 편리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앵글로 앉아서 이렇게 바닥과 거의 가까운 상태에서 찍을 때는 이 LCD를 이런 자기 쪽으로 향해서 찍겠죠. 그런 경우 이러한 바닥에 거의 가깝게 붙어서 로우앵글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로우앵글에서 올려다보는 장충이라든가 인물의 다른 시각,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시각에서 바라본 사진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끌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잡아서 찍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남들과 다른 장면을 좀 잡기에 용이한 게 LCD 화면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뒷부분에 있는 조이스틱 다이얼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겠지만 기존에는 다이얼 방식이 따로 있고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이동하게끔 되는데 손가락을 여기서 또 설정을 하고 또 이동해서 윗부분을 잡기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서
다이얼 부분 안쪽에 십자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다가 예를 들어서 뭐 메뉴에서 이와 같이 회전을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다가 좌우로 가려면 조이스틱을 따로 써야 되는데 그 안쪽에 십자키를 통해서 그냥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도 또한 특징이고 보시다 보면 기존의 OCD에 비해서 윗부분의 LCD 창에 있는 사용자 펑션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두 가지 기능을 설정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번잡했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버튼에 한 가지 기능만 설정함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내 눈에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이얼 같은 경우도 쉽게 회전되지 않도록 가운데를 눌러야지 돌아가는 식으로 락 버튼이 조금 적용이 된다는 것도 또한 편리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 노출 부분입니다. 노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 시에 기존 같은 경우 경계수도 보다시피 화면이 HDMI 화질을 이용으로 해서 조금 제약 자체가 약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약간 여기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2스타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기존과 달리 이제 5스타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재생을 해서 잠깐 찍은 사진들을 보자면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잠깐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생을 통해서 아 나오네요. 제가 막 모습을 이렇게 하이트라든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하이트, 그러니까 역광에서 앞부분을 좀 살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뒷부분을 좀 하이트로 노출을 좀 과하게 뒀을 때도 조금 좋은 사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로우키로 찍을 때도 마이너스 5스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폭넓게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화소 자체가 이제 고화소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1500만에서 1800만화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없이 이제 촬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 시 12,8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 시에 조금 더 쾌적하게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서 찍을 수도 있고 또한 메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ISO 감도를 내가 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O 버튼을 누를 경우 자동을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사용 제한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3200이나 6400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확장 시에 12800 내리지 나오지만 여기까지만 사용하겠다 하면 여기에 맞춰놓은 순간 ISO 부분을 오토로 했을 경우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한 제한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그 ISO 감도 찍은 걸 샘플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감도 400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실내에서 이제 이와 같이 400 그 다음에 800, 800으로 찍고 이제 1600. 1600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 이제 1600을 찍었을 때 조금 더 노이즈가 있었는데 노이즈가 개선이 돼서 많이 줄어있고요. 그 다음에 3200 가지고 빛이 이 정도 있는 상황에서도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이고요. 이와 같이 삼각대 거의 없이 촬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 네, 여기서부터 12800. 12800 같은 경우는 조금 노이즈 입자가 보이지만은 공연 촬영 시에 무대에서 움직이는 그 인물들의 슬로우 현상에 대해서 약간 느려짐에 있다는 어떤 번짐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사진은 솔직히 3년, 4년 전에는 찍을 수가 없는 사진이었죠. 감도가 예쁘게 지원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12800을 이용해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확보해서 삼각대 없이도 여행지에서 촬영이 용이하다는 것도 같이 다음 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장으로 보시면
조금 재미있게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정확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읽어드리는 카메라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면에 어떤 노출량을 측정을 할 때 35분할로 나눠가지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나눠서 했던 조각수가 35개였는데 이제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촬영하고 13분할을 지원하면서 측광 시스템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C 앱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인텔리전트, 그 다음에 포커스를 컬러로 루미넌스, 빛과 관련되게 촬영한다는 건데 촬영 시에 컬러 정도와 포커스 정도를 같이 반영을 해서 촬영을 한다는 게 좀 개선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OCD보다 적정 노출을 찾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내고 포커스 거리에 따라서도 얼마만큼 측광을 정확하게 반영을 할지를 계산까지 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사 부분입니다. 5.3매의 연사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6.3매에서 1매 정도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소가 300만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소가 올라간 만큼 용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3매의 뾰족하게 연사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0분의 1초까지 수동을 지원하기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급 기인 4,000분의 1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부분입니다. 50개는 이제 동영상이 안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요즘 나온 EOS 시리즈는 거의 동영상이 반영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먼저 앞서 나왔던 동영상 제품의 그런 기능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뉴에서 예전 같은 경우 동영상 모드를 돌려서 맞춰보면은 자 예전에는 지금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HDMI 단자입니다. 예전에는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만 여기서 볼 때 사용하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이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나 이런 세팅하는 게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HDMI 연결했을 때는 찍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사용하는 메뉴도 바로바로 액티브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점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Q 버튼이라는 걸 눌러서 바로 여기에서 해상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시에 사진 촬영도 가능하니까 동영상 촬영 시에 사진을 내가 어떤 화질로 찍을 건지 이렇게 설정을 바로 다이얼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0크롭 기능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최대 마모줌을 썼는데도 우리 아이를 뭐 영상으로 찍겠다 할 경우 최대 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줌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Q버튼을 눌러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고해상도 HD 표시에서 일반 SD급으로 가면은 7배를 이렇게 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초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얼굴 인식도 같이 해서 동영상 촬영을 이렇게 망원 줌이 좀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 7배까지 줌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7배로 제가 말씀드린 크롭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이게 조금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간 건데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포토샵을 많이 하시거나 포토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촬영 직전에 내가 판단을 해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용자들이 좀 촬영할 때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필터 기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트 필터 기능을 통해가지고 나만의 느낌의 사진을 찍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촬영한 것들이 지금 잠시 보면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마음에 든 상태에서 내가 메뉴를 누른 다음에 메뉴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가시게 되면 필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통해서 셋을 누르게 되면 거친흑백, 소프트포커스, 토이 카메라, 미니어처 효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포커스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포커스를 갖다가 흐리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그걸 선택한 다음에 실수를 눌러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설정을 적용한 거를 4번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뽑을 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미 준 기능에다가 한 번 더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하나의 이미지 하나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빼기면서 토익함이라는 효과를 내면서 그 다음에 미니어처 효과까지 여러 개를 중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만 맞고 클립하게 만든다든가 중복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드, 즉 CA 모드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인물 촬영 모드 이런 오토를 찍을 때는 기존의 고급기에서는 그냥 오토는 오토, 인물에 맞게끔 카메라가 알아서 세팅해주고 풍경에 맞게끔 세팅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 아마추어를 겨냥하다 보니까는 오토를 쓰더라도 뭔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늘차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큐 버튼, 항상 큐라는 버튼이 있어요. 큐 버튼을 누르면 윗부분에 보시면 분위기를 선택해서 내가 선명하게, 소프트하게, 따뜻한 느낌에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선택해서 들어간 상황에서도 강도를 3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할지, 강하게 할지, 중간 정도로 할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용어 배울 때 화이트 밸런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토를 쓰시는 분들조차도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용어로 하기 위해서 광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이때 가시게 되면 또 하나가 조명이나 지금 촬영자가 있는 장면에 맞게끔 태양광 밑에 있냐, 등급 밑에 있냐, 프리메 있냐, 색상에 있냐 이걸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는 오토인데 내가 분위기도 만들고 지금 있는 상황을 조명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편리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진들이 적용, 효과가 적용된 걸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5.3매 제가 연사 말씀드린 이런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거친 흑백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있게 촬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보시면은,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익 카메라 우리가 말하는 홀가나 이런 거 찍을 때 피노일 효과라고 이렇게 어두워진 부분인데 이거를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 톤이 지금 그린 톤이죠. 이거를 약간 옐로우 톤을 돌게 한다든가 붉은 계열의 레드 계열을 돌게 한다든가 선택적으로 세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니어처 효과입니다. 초점을 맞은 부분을 나머지를 이렇게 흐리게 함으로써 조금 더 장난감 같은 미니어처 같은 느낌을 하게 만드는 건데 주로 이제 우리가 풍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촬영할 때 많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미니어처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로 설정해서 촬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섞어서 쓰게 되면 흑백이면서 피노 효과를 섞고 피놀 효과를 썼으면서 미니어처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배경을 치면서 세팅을 바꾼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을 좀 더 즐기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아트 필터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 이미지 처리랑 리사이즈랑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비율을 바꾸는 건데 이 세 가지 기능은 촬영자가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촬영한 다음에 메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에서 러 촬영이 가능했던 압축을 덜하고 손실이 덜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하려면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페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공을 해드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DPP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편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촬영하게 되면 바로바로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PC에 가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러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바로 메뉴 안에서 이제 카메라 내에서 후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후보정을 하는 걸 하나를 샘플로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촬영한 건데 이게 러우 파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상태에서 메뉴로 가서 여기 러우 이미지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우 이미지 촬영해서 선택해주면은 이 중에서 내가 밝기를 좀 더 조정할 수 있어요. DBP와 같이 똑같이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피처 스타일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렌즈를 광각으로 찍다 보면은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약간 휘는 효과가 있죠. 기둥이나 이런 것들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왜곡 보정 기능도 있습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쓰게 되면은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잘라내서 약간 제거를 해주는 효과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모든 기능을 설정한 다음에 사이즈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선택해주시고 JPG로 저장만 해주면은 또한 다른 파일로 또한 저장이 되기 때문에 DBP로 꼭 굳이 안 가시고도 바로 이 안에서 러우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지금 현재는 iOS에서는 60대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기능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물어봐요.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그래도 카메라 안에서 리사이즈 하는 기능이 왜 없냐 없냐는 게 이번에 적용이 돼서 메뉴에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리사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가장 제가 큰 사이즈인 L 사이즈를 찍었기 때문에 M이나 스몰 사이즈 1, 2, 3를 선택하시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찍었을 때는 당연히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안 맞고요. 이것보다 큰 사이즈를 했을 때는 아랫단계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단순한 것 같은데 조금 사용자가 카메라 안에서 많은 걸 하길 조금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비율 부분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 비율 말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3대2, 4대3, 16대9, 1대1 이런 가로세로 비율에 맞게끔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카메라의 메뉴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 비율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조정을 해서 내가 촬영 시에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중역 카메라에서 많이 경험하는 1대1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쓸 때는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LCD를 보고 찍을 때, 즉 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때 이와 같이 라이브 뷰 모드를 쓸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한 비율대로 화면이 나와서 촬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했다가 내가 메뉴를 누르고 화면 비율을 16:9로 찍겠다 하면은 라이브 뷰에서 적용을 해서 16:9 비율로 바뀌어가지고 촬영하게 되면 그대로 16:9 비율로 적용이 돼서 이 부분만 촬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타나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나온다, 이쪽에서 나온다라는 걸 라이브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진을 좀 다양한 비율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진을 몇 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3대 2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대 3이고 촬영할 때 그 다음에 16대 마인드하고 촬영한 거 풍경에서 많이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느낌을 좀 달려서 4대 3, 1대 2 가로세로 1대 2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선택하셨다는 거는 물론 이제 촬영한 다음에 고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가로세로 비율을 잘라내기도 하지만은 촬영 자체 시점에서 몰두할 수 있다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D에도 있었던 것과 전자 수평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에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전자 수평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D에 있는 전자 수평계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점이냐면 LCD상에서 볼 때만 전자 수평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상단에서 이 보조 이런 이 보조 LCD 창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LCD에서 나타나는 수평계고요. 이거를 안 쓰고 내가 뷰파인더로만 보고 찍는다면 뷰파인더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있는 그 LCD
18시까지 다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수평계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려서 잠깐 손을 높였는데 이와 같이 외장 플래시를 구매를 하신 분은 이 외장 플래시를 보통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에 외장 플래시가 있지만은 외장 플래시 하나를 듀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조시킬 수 있는 트랜스미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세븐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걸로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시야를 잠깐 해주시자면은 메뉴에서 플래시 제어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내장 플래시, 외부 플래시 사용을 통해서 외부 플래시를 우선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과 외장을 같이 쓸 거냐를 물어보는 부분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널별로 여러 개의 플래시를 여러 개 사진은 없겠지만 여러 개 플래시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룹화에서 하나, 둘, 그룹화해가지고 그 방향을 자율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화면을 끝나고 하면 이게 동조되어 있고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화면이나 사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아이폰에 채널을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촬영하는 거에 메인광으로 쓰면서 그걸 보조광으로 사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광을 쓰거나 바운스가 되는데 좀 더 다양한 느낌을 하면서 피사체의 두꺼운 쪽으로 삼각대의 기본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삼각대에다가 연장을 완성시킨 다음에 우선으로 주고받아서 좀 더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냥 직광을 했을 때보다 옆에서 다른 광이 이제 플래시광 이쪽에서 지금 위에서 쳐준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못 하죠. 플래시의 기본으로 무조건 되고 플레이트를 끼우고 삼각대 고정을 통해서 높고 채널을 철저하게 해주면은 보조광은 저기에서 터져주면서 앞쪽에서는 이 메인광 같이 작용해가지고 입체감을 살릴 수 있죠. 좀 전에 입체감이 좀 없는 상태니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광 속도 이쪽에서 같이 쏴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광보다는 그림자도 벗어냅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공조 기능이 되는 것들을 액세서리로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카메라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플래시 하나 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만들어 간다는 게 지원이 된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60D에서 굳이 많이 나타난 편의성을 많이 반영을 한 거는 우리는 보통 사진을 또 즐기면서 또는 나만의 생각을 또 표현하고자 하는 생활사진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사진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제 하이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찍은 사진에서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소프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찍는 순간에 조금 더 다양한 그 당시의 느낌을 좀 더 살리는데 카메라 내에서 뭔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합되게끔 기존과 달리 벌브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B모드라고 해서 50D에는 B모드가 없었는데 이 벌브 모드도 따로 있음으로 해서 하이 아마추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상급기에 대응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무엇보다 회전형 LCD를 통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특히 동영상 촬영하실 때 편리할 겁니다. 로우 앵글이라든가 하이 앵글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때 초점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경우 LCD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들이 회전형 LCD의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D는 화소수 1800만을 넘어가고 5.3연사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